종이 맞맞죠? 아이고. 맘마? 맘마 주세요. 안녕하세요. 등집사입니다. 오늘은 12월 25일 저녁 9시 15분이고 크리스마스인데 한 6시까지 계속 낮잠 자다가 일어나다가 둥이랑 그렇게 잠만 잤고요. 그냥 최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이슈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12월 14일에 했던 건강검진 체크에서는 아무 이상 없고 암세포도 다시 발견되지 않고 근데 HPV 16번은 계속 그대로 있대요. 독하기도 합니다. 독하기도 합니다. 내일은 치과 입술 교정치과 정기검진 가는 날이어서 치과를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둥이랑 투샷을 찍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고무줄을 꼈더니 조금 벌릴 때마다 굉장히 아프네요. 이게 진짜 이제 진정한 교정인이 된 것 같은데요. 이게 얘기를 할 때마다 보이네요. 그래서 뭔가 진짜로 교정을 하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27일 수요일이고요. 저는 이제 쇼핑몰에 고무 심부름으로 뭘 사러 가야 돼서 나가려고 이제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고 선크림을 발랐습니다. 저희 둥이는 이렇게 졸고 있는데 제가 요새 둥이가 구토를 좀 많이 해서 토를 많이 해서 좀 신경이 쓰이는데 아무튼 둥이가 또 스트레스 받아서 토를 하지 않도록 빨리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볼륨감을 심어봤습니다. 어떤가요? 네. 이제 2023년이 한 3일 정도, 4일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 그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스스로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던 계기도 나의 기록을 남기자였기 때문에 재미가 없더라도 저랑 비슷한 결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잘 봐주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제가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가장 저한테 있어서 큰 사건? 가장 큰 이슈는 제가 제주도를 간 거겠죠? 제주도에 가서 둥이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자세가 엎드려서 의자에 앉지도 않고 영상을 찍냐면 본가가 집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이불도 그렇고 그 벽지도 그렇고 좀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영상 찍을 때 마음에 안 들어서 최대한 나오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주도를 가게 된 계기는 이제 2022년도에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인생을 진짜 한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야,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겠다. 진짜 인생은 한 번밖에 없다. 막 이런 유치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2022년 말경에 하고 싶었던 저한테 의미 있는 타투들을 더 했었고, 타투들을 더 했었고, 그 다음에 그동안 살고 싶었던 제주도를 가는 거를 이제 실행에 옮겼죠. 제주도에서 이제 3, 4, 5, 6, 7, 8, 9, 10, 11월까지 살다가 왔는데, 적응을 하지 못한 게 가장 컸었고, 그 고립감, 외로움, 이런 것들이 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밀려왔어요. 정말 그런 감정들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었고, 하물며, 굉장히 좋아했어요. 되게 좋아했던 사람과의 이별을 여름에 겪으면서 제주도에 있는 게 진짜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육지로 다시 와야겠다라는 거를 결정을 했고, 그렇게 육지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마 먼 훗날에 2023년을, 으아, 두미가 2023년을 떠올려보면, 물론 키워드는 제주도고, 제주도에서 좋았던 경험도 많았지만, 너무 외로웠던 시간들에 대해서 기억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는 혼자서 그렇게 타지에 무작정 가지 않겠다. 물론 친구도 있어, 제주에 살고 있는 친한 친구도 있지만, 친구도 결혼을 해서 자기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친구도 있었지만, 그렇게 타지에 갈 때는 정말 굉장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고요. 2023년, 뭐, 이제, 4일 남았는데, 친한 친구들하고 이제 메시지 주고받고, 제가 되게 집순이어서 나가는 건 아마 못할 것 같고요. 이제 친구들이랑 안부의 인사 나누고, 저의 일상 유튜브에도 이제 정리하는 영상을 남기고 그래야 할것 같아요. 둥이가, 냥. 둥이가 지금 배가 고파서 많이 우는데 요즘에 토를 해서 그 밥을 많이 줄 수가 없어요. 아, 이 고무줄 때문에 너무 아픈데. 하여간에 2024년에는 아직 구직 활동은 시작하지 않았지만, 직주 근접, 집이랑 아주 가까운 곳에서 최대한 일을 하고 싶은 게 저의 목표고, 그 다음에 암이 다시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왜냐면 제가 사주를 봤었을 때 2024년도에 그 해만 넘기면 괜찮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려운 마음에 2024년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런 두려움보다는 뭐 재발 같은 거는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살아야겠죠. 아무튼 모두의 건강이 저는 가장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까지 잘 챙기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영상을 봐주시는 제 오랜 구독자분들도 심신의 안정을 가장 1순위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2024년에는 제가 육지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냥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잘 지금까지 봐주셨던 것처럼 지켜봐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둥이랑 마지막으로 같이 인사. 둥이? 화가 잔뜩 났어요. 밥 줄까? 이제 저는 둥이 밥을 주러 가겠습니다. 안녕.